자, 일단은 여러분들 뭐부터 할 거냐면 제가 투구하고 갑옷을 샀어요. 근데 그것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각인을 그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장갑까지 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자 잠시만요. 자, 장훈 소극장 가서 보자고. 알았어. 야, 지금 팔도 문파에 신유가 몇 개 있냐면 나 하나, 감스타 하나, 그 다음에 용천 청계신망, 그 다음에 용섬의 그 유망이님, 그 다음에 용겸제 10봉 해가지고 타임포즈님, 이렇게 하면, 아 그리고 용량 한 명 더 있어. 용량 그 누구였지? 야, 용량 누구였지? 기억이 안 나네. 그분 딱 한 분 더 있단 말이고 총 다섯 명이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선이랑 은호 말고 팔도만. 야, 팔도만 얘기하지. 일단 팔도만. 팔도 문파 얘기하잖아. 예. 야, 그 누구냐? 그 현선이라고 걔가 적금 깨가지고 용천제 식금 산다 했어요. 그리고 걔 사고 우럿이라고 오늘 또 좀 도와주니까 걔 충신 우럿 여기에 얘까지 사면 지금 팔도만 해서 그러면 7명이야. 7명 용류가 내가 봤을 때 7명이야 진짜로 이러면.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집순이가 다른 여자랑 그 다른 애랑 결혼했다는 게 있거든요. 제가 뭐 다시 그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바람의 나라에서 결혼을 안 할 거예요. 그리고 감자가 또 이런 말 좀 하더라고. 뭐 어떤 말이냐면 오빠, 감자가 저한테 이제 오빠라고 합니다. 내가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오빠가 그 수진 그분하고 바람에서 결혼해서 삐진 적은 있지만 하지 말란 적은 없잖아.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잘 말해주고 방송에서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만 안 하면 된대요. 그렇게 해서 수진이랑 다시 결혼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같이 좀 하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어. 그러니까 이제 감자가 그런 말 좀 하지 말래.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방송할 때 헤어졌다고요? 아니 안 헤어졌다고 방송 전에 말했잖아. 아 바람의 날 하니까 또 들어온 거구나.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래. 아 이거 뭐 하면 감자한테 좆될 텐데. 아 이거 하면 감자한테 좆될 텐데. 자기는 좀 삐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뭐 하지 마 이런 적은 없는데 이거 나 혼자 그냥 지랄한 거야. 나 혼자. 나 혼자 그냥 지랄한 거야 진짜로. 바람하니까 3,000명이 나가네? 씨발년아 넌 블랙이네 개새끼야? 나가? 걔 씨발년아? 씨발새끼? 걔 X같은 씨발년아? 나가 개새끼야? 비꼴코면 씨발새끼야? 어우 존나 열받네 미친새끼 진짜로. 개비 꼬고 있어 미친놈이 진짜. 블랙 들어가 이 새끼야. 존나 비꼬네 진짜로. 아니 저런 새끼들이 진짜로 어제도 진짜 솔직히 뭐야 다른 BJ들 그 뭐지 카방해가지고 다른 BJ들 시청자 쏠릴 때 저 비감 혼자 만 명 찍었거든요. 그런 것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바람 때 시청자 차기 전에 또 들어와가지고 바람하니까 3,000명이 나갔네? 이 지랄하고 있네 씨발년이 진짜. 3,000명 나가지도 않았구만. 존나 열받게 하네. 그리고 롤방송 할 때도 2,000명 빠졌는데 다시 8,000명 찍었어. 물론 이제 나중에 6,000명 됐지만 잘 못하니까. 와 나 이제 그게 존나 열받아 진짜로. 예. 아, 옷 구경 왔다고요? 옷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지금 우리가 문파가 몇 명이냐? 자, 잠시만요. 야, 근데 이 바람을 접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. 내가 보니까, 그 공기 좋은 강원, 이거지, 그, 뭐야, 이분 그, 인우경님 시청자신데, 이분이 접더라고. 내가 물어보니까, 자기 회사 일이 바쁘시다 하더라고. 그래서 이 접으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, 안 접으신 분도 많아요. 그런 게 뭐냐면, 내가 보기에는, 바람의 나라.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.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또 컨텐츠하고 좀 늦게 할 테니까 오늘은 메인 시간 때 이렇게 바람의 나라 좀 하겠습니다. 자기가 이제 바람의 나라 시청자분들도 10시, 11시, 12시에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.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이 그 좀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좋습니다. 이렇게 좀 즐길도록 할 테니까 저희 이제 벌써 팔도 문파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데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우리 오늘 청계신마한테 들었는데 피동 쪽에서 지금 뭐 섬을 먹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시동을 건설하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. 인우경님한테 일단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전화를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시동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씨발 진짜 우리 사성통일은커녕 일성통일도 못해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피채경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한단 말이에요. 예, 방송하는데 보면은 감스 뭐
감스가 사성통일하면 접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사성통일을 내줄 수 없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. 예.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동하고 저하고 지금 한번 펼치자는 것 같은데. 자, 일단, 일단은 황인우 형님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속 안 하셨나? 잠시만요. 야, 형 핸드폰 좀 가져와라. BJ들 영입하자고? 그래,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크릿도 좀 물어보고, 그렇게 좀 하자. 아니면 오늘 장사 못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말일을 하면 되니까 잠깐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. 형님 방송 중이신가요? 아니요. 형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? 가능해. 너 방송 중이야? 형님 저는 일단 이제 제가 1,000만 원 정도 드려서 갑옷이랑 다 맞췄습니다. 형님 저. 갑옷이랑 저 투구랑 아직 진짜 미친놈처럼 맞췄어요. 아니 어떻게 5월 말일로 한번 형님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저 안 그래도 컨트롤 못 한다고 욕 엄청 먹어요. 아니 왜 컨트롤을 안 해주셔. 돈이 장사야 돈이. 형님. 그치? 네. 형님이 일단 그 영입해주신 그 유망인 분하고 역시 감사합니다. 형님의 그런 그 영입 능력이 탄성을 표하는 바입니다. 우리 진짜 이제 10년 겁나 많아요 우리 군주님. 형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C동을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B동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던데 뭐 연합해가지고. 진짜요? 예. 이제 슬슬 저희도 이제 움직이죠. 이제 저희도 이제 6차 등록도 많고. 네.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그 500명이 꽉 차면 이제 형님이 그 천인 부대도 다시 만드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말씀하신 거. 그렇죠 그렇죠. 예 그것도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. 네. 오늘 제가 이제 밑작업 좀 해놓고 형님하고 네. 저하고 이제 그 흥민 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뭐야 그 합숙 방송 할 때 그때 시동 건설 한번 해보시죠. 완전히 진짜. 아, 그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문준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뭐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도 한번 회의해봅시다요. 예, 알겠습니다. 형님 그리고 베스트 BJ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축하 별풍 한번 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,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이 형님이 저한테는 방송 중이라고 하면 무조건 존댓말 하세요. 사실 이게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한 진짜 15살 이상 많으신데도 이 형님이 나이가 제가 이제 28살이고 이 형님이 이제 43살이시거든요. 그런데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 하신 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사실은 너무 진짜로 감사하죠. 예. 황인 형님 43살이잖아. 예, 그리고 황인우 형님,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. 바람에서는 여자 영입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해놓고, 황인우 형님, 그 본인은 보니까 그 PG 뀨뀨님인가 생일 파티 뭐 축하 영상 보내고 있고,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자. 야, 미친 새끼야. 제 파트너 인보직지를 왜구하냐, 미친 새끼야. 인자직지 또라이 새끼야. 야,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? 나 이 새끼, 나이 먹고 이 지랄을 왜 하지? 얘는 급식이더만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애들을 욕해서 안 돼. 나이 어린데도 바람 좋아하는 애들 많아.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그러니까 얘 절 18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무기가 인지꽃이 3cm인데 3cm 아니고 앞에 10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니까 근데 뚜띠는 데모 팔았나요? 이게 뭐야? 야 잠깐만. 야 뚜틴 전화 한번 해보자. 어차피 감자가 이런 거 이해 준다 했거든. 야 전화 좀 가져와봐. 야 뚜틴 전화 한번 해보자. 여기 또 열받게 하네 또. 어? 야 잠깐만. 야 핸드폰 가져와봐. 와 나 수진 또 열받게 하네. 켜야 돼. 켜서 이거 그 좀 가져봐. 네 알아서 할게요. 요새 제가 노공만하고 이공만하고 친해졌거든요. 탱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노공만 저한테 막 반말 도쳐요. 형 이거 하자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약간 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? 동생은 무조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 전까지 제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편하게 저한테 장난도 치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전까지는 다 뭐 하려면 형님 할까요?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저한테 형 이거 좀 하자 아 존나 에바네 막 이런 것도 말하고 제가 원래는 진짜 거의 막 꼰대처럼 야, 반말을 치지 마. 어?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 좋다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? 예를 들어서 그때 놀이동산 갔단 말이에요. 놀이동산 갔을 때도 존나 우리끼리 놀다가
아니 형좀 타요 타요 타자고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 안 탄다고 씨발 진짜 그리고 같이 분위기 존나 싸이죠 야 너희는 형한테 마음대로 하자고 하냐 씨발 새끼들 봐라 그럼 분위기가 막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야 가자 이제 바뀌었어요 저도 예 저는 솔직하게 다 말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랬어 원래는 거의 군대 이상으로 막 조전하는데 지금 안 그럽니다 근데 맨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랬다는 거지 맨날 그랬겠냐 어 그렇게 보이냐 자 이제 뭐야 야 수진 뭐야 이거 어우 나아난 얘가 수진인 줄 알았어 야오야 대문 좀 어디다 팔았어 씨 야, 너, 야, 너 어디다 팔았어? 저 끼고 있어요. 시작하고 있어요! 오, 뭐야, 시작하자마자, 뭐야? 끼고 있어요. 오, 갑자기 텐션을 너무 높인데? 시작하고 있어요! 오, 뭐야, 뭐야?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자, 일반 장착. 안 끼고 있구만! 품격 있는 7교치션이구만! 아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재결합 각이라고요? 아니, 근데 이제 사실은, 잠시만요. 그럼 아이템 공개하기 전에 잠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왜냐면 감자가 이런 걸로 이해하더라고. 감자가 이랬어. 나는 진짜, 나,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. 다시 말하지만. 내가 이렇게 너희가 바람에서 연애하고 그런 거에서 삐진 적은 있지만 내가 하지 말란 적은 없는데 네가 왜 이렇게 그걸, 이렇게, 뭐지,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말하냐고 해서. 아니, 뭐 어떻게 재혼 갑니까? 아니, 어떻게, 전 부인 생각은 어떠세요? 걔 같은 거. 네네네. 아니, 아, 생각 어떠냐고, 그냥. 하면 하죠. 네? 오, 뭐야. 뭐라고? 뭐 하면 하자고? 거고, 아니면 안 하는 거고. 사실 할 생각 없어요. 아니, 왜냐면,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사실 제가 볼때 컨텐츠 이상도 아니거든요. 농담이고, 오, 진짜 삐지네. 장난이에요, 장난. 방송 보시면 제가 쉿 하면서 가짜라고 했습니다. 장난이야! 오, 진짜로 받아줘요. 야, 내가 그 진짜 그러겠냐? 어? 야, 오빠 그런 사람처럼 보이냐? 네. 어? 뭘 그런 사람처럼 보여? 얘는 또 누구야? 먹순이는 누구야? 자, 기다려. 먹순이랑 통화 좀 할게. 잠시만. 자, 잠시만요. 자,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단 뭐. 아하. 아니, 먹순아. 먹순이 뭐 하니? 안녕하세요. 그래, 먹순이구나. 먹순이 뭐 하니? 저 토론토에 산다고? 아니, 여자야? 먹순이 여자니? 그러면, 번호 한번 편지로 보내봐. 토론토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? 그러면, 토론토는 아침이겠네? 먹순이 활기차다구나. 자, 해외 전화 가능하냐고? 핸드폰 없어? 야, 해외에서 핸드폰 하면 그 해외용 나오냐? 괜찮아. 국제요금 괜찮아. 편지로 보내봐. 편지로. 아니면 스카이프 있어, 스카이프? 야, 스카이프 있어, 스카이프로 하자. 아, 그래요? 아니, 저는, 해외에 있는 전화기만 해외요금 나온 줄 알았어요, 지금까지. 그래. 편지로 보내, 편지로. 자, 이거 좀 하다가 공개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바로 공개하면 안 돼요. 예. 진짜 템 오지는 걸로 샀으니까 여러분들 이럴걸? 야, 감스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.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, 여러분들. 진짜 오지게 준비했습니다. 그 장갑은 직접 사서 또, 직접 각인도 할 거고, 막 그러니까, 아, 장갑 각인이 아니라 황도 또 돌리고 할 거니까 좀 재밌게 보시고, 토론토에서 낚시 냄새 난다고? 야, 근데 진짜 내거 유튜브는 진짜 외국에서 많이 봐, 진짜로. 자, 일단 좀, 뭐라고? 미국에서도 본다고? 그니까, 진짜 나는 중국 빼고 다 봐. 중국은 유튜브 못 보잖아. 나는 중국 빼고 진짜 다 봐요, 진짜로. 야, 근데, 야, 오늘따라 이렇게 붙어 있냐?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템 봐라. 자, 이 새끼 합격. 자, 이 새끼 합격. 자, 바로 집어넣습니다. 자, 바로 집어넣습니다. 고교. 야, 고교 이리 와봐. 야,
야, 거기 일로 와봐. 바로 들어와라. 공사가 좀 부족하거든. 야, 그리고 여러분들, 유망인 그분 개 레전드기 뭔지 아세요? 용섬 제10궁 들고 있어요. 용섬 제10궁. 그게 연서버에서 한 개 있어. 16. 그니까 공사 그 사람 하나 혼자. 그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존나 셀 거야. 진짜로. 유망인. 진짜로. 초대박이야. 진짜 그 사람이. 뭐라고? 그 사람이 일베어 쓴다고? 그럼 또 뭔 소리야? 어? 그래, 또 문파 가입 좀 시켜주십시오. 고교. 아,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정도석 그 새끼 소문이 너무 안 좋아, 지금. 야, 정도석 방송 보고 있냐? 그 새끼 지금 너무 소문이 안 좋아요, 진짜로. 어? 자. 자, 일단 잠시만요. 자, 이거 좀 문파 좀 집어넣겠습니다. 자, 고교. 오케이, 자, 일단 들어오시고. 저는 좀 제가, 문파는 템 좋아야 가입되냐고.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고. 자, 일단 잠시만요. 좀 나가겠습니다. 자, 이거 좀 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그니까, 김초님 그분이 토론토. 전화번호라고? 전화번호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 돼? 야, 전화번호 외국 할 때 어떻게 전화해? 이렇게 전화해야 되냐? 오, 되는데? 오, 씨발, 나 이거 바로 하니까 되는데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토론토 아니에요? 네? 토론토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니, 그럼 누구시죠? 누구세요? 저 감스인데요? 감스 하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잘못 걸었나 봅니다. 네.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. 더 다이얼 스윙 우리 넘버원. 아, 뭐야? 야, 이거 001이라고 해야 돼. 어떻게 전화해요, 이거? 야, 이거 어떻게 전화하냐? 자, 이거 어떻게 전화해요? 001로 하고 전화하나? 잠시만요. 나 걸 줄 몰라. 분당 만 원이라고요? 00700. 자, 잠시만요. 00100 하고 국제번호 하라고? 자, 잠시만요. 없는 뭐라고요? 보톡으로 하라고? 보톡이 뭐예요?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냥 안 할게요. 안 하잖아, 새끼. 안 하잖아, 씨. 그냥 안 하잖아, 새끼야.